확실히 이 수업을 듣기 전과 후는 데이터를 보는 시점이 달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는 눈이 조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고 좀 실무에 많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서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점 제고되고 있는 시점에 저희 LG전자도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마케팅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액션 플랜을 짤 때 조금 막히거나 현업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금 전략을 수립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실무자서 윗선에서 원하시는 마케팅이 아니고 실제 고객분들이 뭐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저희가 공부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획된 마케팅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약간 감이었거든요. 그냥 감이지 구체적인 숫자를 더 알고 싶어서 찾다가 얼른 신청했죠. 네.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이었는데 자영업자들도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도태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죠. 데이터적인 면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준 실습 과정도 좋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명하신 외부 강사분들이 해주는 현장감 있는 얘기가 저는 더 와닿았어요. 실제 우리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 캠페인의 목적별로 어떻게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저는 답을 얻고자 했는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질문을 찾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질문안을 만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이 과정 이후에도 예.